Nice game to you.네, 여러분 지금 롤바타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라 할 말이 없네. 근데 네. 존재감 엄청나다. 네. 그 NGTV 스컴스 오프닝이 과장된 네. 게 아니에요? 네, 실사예요, 실사. 네. 그냥 갖다 붙여. 실제 크기예요. 키가 몇이에요? 181이요. 181인데 굉장히 커 보이는데 앉은 키가 유독 앉은 키가 98이요. 유독 크네, 유독 크네요. 앉은 키가 키 예, 좀 크죠. 아유 크기가 1피. 아니 말도 안 돼. 1픽이야 1픽. 아니 말도 안 돼. 어떻게 1픽이 걸립니까? 하긴 뭐 픽은 뭐 야. 마음대로 그게 뭐 상대적인 거니까요. 뭐 진짜 벤이요? 네. 벤은 동네에 맞는 벤을 하시면 좋은데 그 동네가 다르잖아요 문화가. 저에 맞는 벤이죠. 아 그것도 좋아. 본인 카운터 픽을 벤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는. 저도 정글 할 때 리신 자르반 벤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앨리스까지 미드 지원자가 나왔는데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간단 소리죠. 아. 양보할 수 없어요. 지원자가 몇 픽이에요? 지원자가 뭐야? K 뭐 잘 못 봤는데. 아, 3픽이 3픽. 3픽. 5벤 할까요? 쉔이 좋은가? 내가 애니 할 거면 자크 싫을 것 같은데. 자크요? 예. 애니가 자크랑 라인 같이 안 가잖아요. 한타 때. 아, 한타 때. 아, 그런 거 생각을 해서 변하는구나. 애니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탱커한테 공 쓰는 거잖아요. 딜하고. 그렇죠. 자크는 근데 강용하니까. 내가 본인 마음이니까 벤을 마음대로 하세요. 자크 벤. 나갔으면 자크 벤 할 겁니다. 리신 노벤이라고 하니까. 아니면 쓰레시면 해도 되고. 아, 쓰레시 건 피하면 돼요. 아니 원디 바텀 애들 힘들어할까 봐. 자크 벤 했네요. 잠깐 모니터를. 변화해 하세요. 아, 오리 하나 나왔지. 아유, 챔피언 뭐 말 다 아니까 뭐. 케일 장인이라 그러는데 이거 스킨은 내가 고를 수 있게. 아 스킨 골라. 아 스킨은 내가 고르지. 일단 락인하고 스킨 잘 고를게요. 올 스킨이란 말이야. 이제 네, 올 스킨이죠. 왜 자꾸 가져가 해봐. 아 이거를 아 모니터 일단 치우라고. 네. 애니를 아 채팅창 보고서 한 골라볼까요? 뭐 일단 스킨은 프랑켄 애니 빼곤 다 있으니까. 아 프랑켄 없어요? 네 아직 수상대회 나가보질 않아서. 아 그 할로윈 때 팔았었는데 그때 안 썼구나. 아유. 아, 그 희귀 스킨인가 보네요. 네, 할로윈 한정 스킨. 사실 고수조이냐 더 희귀해요 어떻게 보면. 저거 사는 정신 나간 사람이 없거든. 저 진짜 궁금한데 왜 애니만 하시는 거예요? 애니밖에 할 줄 모르니까요. 그 정글만 할 줄 아시잖아요. 네. 저는 애니만 할 줄. 대신 저는 전 라인을 다 갈 수 있죠. 그게 또 이상한데. 요즘은 정글을 파고 있는데 원딜은 약간 센서 스킨 아니구나 야, 한참 남았지. 노멀만 하다 보니까. 위에 시간이 줄어들면은 고스애니가 인게임이 괜찮았나? 나쁘지 않아요. 인게임이 그나마 제일 낫고 옛날에는 퀸카가 제일 낫는데 그 막 모델링 패치? 예, 바보가 됐죠. 바보가 됐다고? 많은 분들이 판다를 원하는데 판다? 오늘 중거랑 가보죠. 아 가자 중거. 아 중거 니하오. 중국말 좀 할 줄 알잖아요. 뭐 할 줄 아는 중국말 생각나는 거. 니신 팔로마. 아, 이쪽 빵매야. 아니야. 스페인 이대로 가요? 아니 아니죠. 깜짝 놀랐네. 오리 안 하면. 오리 안 하면. 따기 힘든데. 따기 힘들어요? 아 형이 알려주셔야죠. 아 형이 알려줘. 아 근데 이거 롤바타 최대 위기야. 왜요? 애니를 가르쳐달래. 애니를 애니를 한 30판 정도밖에 안 해본 것 같은데 애니를 가르쳐줄 수가 없어. 노마 게임할 때 몇 번 해봤거든요. 애니를 왜 해봤냐면은 와우의 흑마법사 중에 파괴의 특성을 타면은 애니나 스킬도 쓰는 게 비슷해요. 그러면 믿고 따를게요. 일단 이거는 주물력의 만화의 복이고요. 이건 주물력의 방어력. 이거는 뭐 방관 AD 이건 서포터형 고정 주문력이고 이건 룬, 정글링 애니라서 주문 우표리 룬 페이지가 6개인데 다 애니야. 아마 이 두개 중에 하나 골라야겠죠? 그러면은 똑똑한 애니를 잠깐만 단단한 애니는 마방 있나요? 없어요.
아, 그럼 똑똑한 애니는 쓰죠? 네, 똑똑한 애니. 뭐 특성은 다를 거 없이 그냥 뭐. 네. 2109. 특성은 뭐 아니 이런 거는 본인만 하시면 됩니다. 또 살짝 꼭 찍거든요, 저는. 네, 네. 아, 마이크 위치가. 아. 네네. 네네네네. 아, 마이크 세팅하고 신기해가지고. 네, 경기 들어갔네요. 네. 아, 피디님 마이크 세팅하고 하셨어요? 아유. 모니터 돌려야지. 일단 탑 초가스. 퀸. 어, 문도가. 탑이겠죠? 어, 정글이 아니네요? 어, 3픽이 뭐였나요? 엘리스 정글. 아. 문도 탑 때 초가스 탑이면은 초가스 오키 못다한 문도가 좀 많이 크겠네. 문도 크는 것도 애니가 좋아하는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못 죽이는데. 근데 문도는 CC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딜러한테 플래시 티버를 꽂을 수는 있더라고요. 차선 체견이 있다? 네. 그래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 그래요. 저를 대할 때하고 일부 때 대할 때하고 너무 다른데요 지금? 그게 어 그 그런 거 아닌가요? 억울하면 상위 10% 하시든가. 아니 아 근데 상위 10%예요? 5% 5%? 네. 와 이것도 놀라운데? 아 그럼요. 골든데. 그러면 지하철 타봤을 때 그 100명 중에 5명만 너봐 자는 거야? 신도림역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95%가 나보다 못하는. 어 놀랍다. 세상 놀랍네. 어 놀라운데? 네. 그 중에는 이분도 있다는 거. 아유 이분은 사실 놀랍지가 않아서. 예. 저보다 못하는 분이 또 절반 가까이 계신다는 거. 재미의 네 분인 중에 한 분이 또 여기 계시고. 재밌는 거는 와. 재밌는 거는 그 얘보다 못하는 사람이 얘를 까는 경우가 많아요. 참 선스킬 못 찍을까요? 선스킬은 Q 아 잠깐만 인벨을 가기 좋은 조합 같은데 W 찍고 우리 인벨하는 거 보죠. 아 가죠. 예. 일부랑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 일부는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우리는 상호작용을 합시다. 아, 예. 네, 일방적인 소통하지만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시 좀 네. 그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명령하는 즉시 그냥. 아 드리프트 할까요 그냥? 아 가죠. 드리프트 해? 아 이거 뭐 드리프트 해야겠다 그냥. 여기서 그냥 까고 있다가 갑자기 7시 반에 전멸하면 팍 하는 거지. 아까 저도 시키는 건 다 하지 않았나요? 뭐라? 하긴 다 했지. 하긴 다. 한 1초 뒤에서 그랬지. 아 예. 1초라고? 진리언이야 그게 1초야. 선템 뭐 갈까요? 선템은 아 평소에 뭐가 하세요 평소에는? 오리아나 같은 애는 신발 가요. 신발? 네. 신발? 3대 정글 뭐였죠? 앨리스였죠? 앨리스? 아 그럼 우리 도란링 가요 우리. 도란링? 네. 투포션이겠죠? 네 투포션 도란링 투포션 스택 아유. 하나 더 쓰면 쌓이는 거죠? 그럼요. 애니의 기본은 시작하자마자 W 스택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아, 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동하죠. 그리고 핑을 네. 레드 쪽으로 핑을 찍어요. 레드 레드요? 그 레드 아니 우리 레드 말고 제 레드. 저 고고와 고고 같은 거 찍어주면서. 상대 정글러에 따라 왜 첫 템이 바뀌는 거예요? 정글러가 갱킹이 센 정글러면은 좀 이제 플라스크나 뭐 도란 실드 이런 거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도란링도 마찬가지고요. 아. 정글러가 좀 별로 센 정글이 아니면은 좀 약간 신발 같은 거를 사도 되기 때문에. 아 반대가 된 것 같은데? 정글러가 세면은 아무튼 도란링 체력 올려줘야 되니까 안 죽어야 되니까요. 저 맞췄어요. 아 이거 알리가 안 따라오네. 알리 따라오면 잡으면 한 것 같은데. 애들이 겁을 먹어서 처음에 아, 채팅할 때 방어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깝치지 말죠. 깝치지 말죠. 아 깝치지 말아야지. 아 빼야죠 빼야죠. 아 그럼 까불면 큰일 나지. 빼요 빼요 빼요. 리시도 안 해줄 거야. 요즘에는 미드 리시 할 필요 없잖아요. 예. 네. 깝치지 말고 리시 하지 말아요. 아 리시 하지 말아요. 아 삐졌어. 에이 봐주고 있네. 아 이거 플래시 W면 잡는 데죠. 그러니까 알리서지 잡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100% 이게 이게 스턴에다가 알리 쿵에다가 KT의 트레치에서는 무조건 잡는 건데 무조건. 아 그럼요. 초가스도 럽쳐도 있는데. 맞네. 초가스 탑이 있지만 이게 트랩까지만 딱 연기가 돼도 끝나는데. 그러게요. 예. 우리 하나를 700판 했다는데 상대가 700판하고 장인이면 왜 여기 있는지. 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 점수 떼인 장인이 제일 궁금해요. 이 동네의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 근데 거기 있어요? 이런 말 하고 싶더라고요. 뭐 그렇다 한 거예요. 제 기준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유, 오리아나. 오리아나 상대는 어때요, 애니가? 걔 안 좋죠. 아, 힘든가요? 애니가 어려운 상대가 뭐가 있냐면 실드 같은 좀 한방 위험한 부분을 넘어갈 수 있는 챔피언들이 애니가 좀 싫어하는 챔피언들이거든요. 아이고. 아유, 아이고. 스택 쌓은 거예요? 아 여기 원래 그리고 여기 컴퓨터가
사람 좀 막아 끼게 하는 게 있어요. 아니 저 제가 못 먹을 땐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어 대기 씨한테 말했잖아요. 땡 대기 씨한테 말했잖아요. 대기 씨한테. 아 이거 편파인데 이거 약간? 에이 편파라니. 어휴 억추치고 해. 어휴. 학창시절에 보면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좀 은근히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아 어쩔 수가 없네요. 아 인생 살아보면 다 그런 겁니다. 그 이런 경우도 있어요. 프로게이머들이 좀 아유 안 맞지 성적이 잘 나오거나 네. 잘 나가면은 네. 언제부터 나한테 말을 안 건드라고 똑같은 거야 그거랑 아. 새끼들 엘리스탑이니까 뭐 안정적으로 무빙하면서 네, 이런 기본적으로 아래쪽으로 무빙하면서 움직이면 돼요. 이거 미드 기본이죠. 그럼요. 위쪽에 와드가 있다면은 아래쪽으로 어 잠깐만 아 그게 아니고 위쪽에 와드가 있을 때 위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지만 지금 탑행이 확인됐으니까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아 네. 원래 엘리스가 지금 안 보였다면은 지금은 위쪽 움직이는 위쪽에서 움직이는 게 아직 맞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위쪽에 시야가 보이니까. 네. 그쪽에서 안 오는 게 확실하거든요. 밑에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미드는 와드를 하나만 봐도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유 깜치지 말자고 했던 분이 해냈어요. 그러게요. 일단은 오리나 상대는 아이고 뭐야. 오. 이거 전략 바꾸자. 안전벨트 매 안전벨트. 아 맵시다. 안전벨트 매야 돼 이거. 아니 이렇게 다 딜규아 하지 마. 일부랑 너무 달라. 딜규아는 할 생각 하지 마. 꽝 매라고. 아유 강철 팬티 싸우지 마. 아, 이게 말이 돼? 싸우지 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싸는 거 그거 타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럼요. 어 타는 거 능력이야. 아유 놓쳤지. 아니, 그리고 될 놈은 된다고 이게. 써버리고 그냥 역시 그 이 스킨 안 찍어주네요. 네. 이 해본 사람 안 찍더라고. 평타 먹었겠다 평타로. 네. 이거 평타 먹었다고요? 밑에 있는 거는 큐로. 우와. 아 이거 못 먹겠다. 이거 큐로. 평타 때리고. 얏. 땋. 아. 좀만 기다려 때리지. 미니언 때린 평타 있었는데. 스턴 쌌으니까 지금 이거 아끼면서 하죠. 아유 아킵시다. 앨리스가 또 집에 갔다 온 일이라서 왜 CS 먹는 거 같은 걸 안 가르쳐요? 이거는 가르치는 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바로 맞춤형 교육이라. 아 그게 맞춤형 교육이군요. 그게 아. 맞춤형 교육이에요. Q 선발을 하네요? 네 기본적으로 Q 선발을 하는 편인데 타임이 짧아서. 어 밑에 앨리스 가봐요. 이거 이겨. 이거 전면 스턴 잡았어. 우와. 잡았지. 우와. 라인 복귀하고. 아 좋아. 아유, 그럼. 아 기본이지 이런 거. 치질 않지. 그럼. 칼같이 먹어. 왜냐면은 아까 탑에서 싸움이 났기 때문에 엘리사 100% 확률로 전멸 없을 거예요. 아유. 많기는 99%? 100%좀 오한 것 같고. 아 봐. 전멸이 빠진지를 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대충 상황 보면 나오죠. 우와. 탑에서 그렇게 흔히 말하는 개싸움이라고 하죠. 그런 걸 벌었기 때문에 전멸이 없는 게 뻔하거든요. 아. 전멸이 있다고 제 문제 있는 거야. 방금 에서 점 있었잖아? 전멸이 있었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신기하다. 6레벨 타이밍 되면은 싸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일단 라인을 밀고 집에 가도록 하죠 이건. 네. 밀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 공 때문에. 아 진짜 우리 리신 근처에 있어요 리신. 싸워도 돼. 스택이 없어서. 그러니까 라인을 밀면서 라인을 쭉 밀다가 제가 싸우면 걸러오면 리신이 오면 되니까 얼른 바텀에 물량 하나 먹어주시고. 좀 있으면 6레벨이니까 좀만 살이죠. 네, 6레벨까지만. 우리가 레벨이 더 빠를 거래. 왜냐면 엘리트 잡았으니까. 오케이. 미니언 더 적은데 적게 먹었는데 6레벨 찍었죠?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한 타이밍을 점화가 없어서 우리가 스펠이 없어. 스펠이 절대 잡을 수가 없어. 곡소리가 난다 바텀에서. 아유 한 번 정도야? 아 한 번인데 뭐 또 두 번 두 번 정도네. 공항 피하고 이거 웬만한 싸움 이길 거야. 왜냐면 쟤는 그 부적이 두겠는데 우린 도난 링이라서 스펠 싸움에서 이기고 있거든요. 막 지진 않을 거예요 싸워도. 근데 오늘 점화 없으니까. 오 티버. 이거 잡지는 못해. 운큐. 아. 잡지는 못해. 집에 보내면 잡을 돼. 생각이 없어요. 집에 보내면 잡지는 못해. 이거 빨리 밀고 집에 가도록 해요 오늘. 한 해요 더 밀어요. 티버 있으니까 금방 밀 수 있어. 티버 있으니까 금방 밀. 티버 있으니까 가지 마라. 지금 리신이 백핀치였으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싸우지 말아요. 이거 한번 밀어요. 불러주는 거 밀고 먹으면 돼요. 지금 6분 50초니까 이거 밀고 불러 먹으면 돼요. 티버로 빠빠 티버 아 티버 미니언 먹어요. 자 그냥 먹고 불 먹고 집 가면 돼요. 불러 우와 갑시다. 이러면 타임이 딱 돼. 야 그리고 먹으면 1800 꼴이니까 돈 좋은데? 아유 우와 아 좋아. 아유 곰 죽었어.
먹고 집으로. 평소에 템 뭐 가시나요? 말도 안 돼. 여기서는 큰 지팡이 가야죠. 큰 지팡이? 로아는 가지 않는 걸로. 로아는 웬만하면 안 가요. 큰 지팡이 가죠. 신발을 갈까요? 아니요, 큰 지팡이 가자. 큰 지팡이 나을 것 같아요. 갑시다. 예. 와드 두 개에다가 무적증 사가고 미드네 어지간한 와드 두 개 박는 걸로. 다른 라인이 위험해지니까. 사이드 라인에 와드 다 하나씩 박아주면은 미드의 로밍이나 정글러 동서 파악에 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박아줘야 됩니다. 아 저거 안 박으면은 탑이 상당히 빡쳐요. 저런 와드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탑에 가는 길이 먼저 까맣죠? 탑 빡쳐요. 저러면. 아 그냥 자기 라인만을 위해서 와드를 박는 게 아니네요. 미드는 무조건 이래야 됩니다. 미드는 반드시 다른 라인 신경 써야 돼요. 이거에 가서 왼쪽 그 부시 있죠? 항상 처음에 박아주면 있지 거기. 거기 박아주고 아래쪽 없어져 가는데 한 번 더 밀고 박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 여기 블루 먹었다. 그러면은 앨리스도 블루 쪽, 앨리스도 블루 쪽. 앨리스 지금 블루 쪽이 늦게 먹고 레이스로 이동할 것 같아요. 우리 한 쉴드 빠졌어요. 네. 아니 잠깐 이거 야, 위험한데? 빼 잠깐 빼고 예. 플래시 뺐다. 오케이. 우와 늦게 봤어. 이거 근데 약간 좀 위험했어요. 예. 왜냐면 앨리스가 지금 블루 줘가지고 앨리스 근처에 있는 타이밍이었거든요. 도박수를 좀 도봤어요. 다음부터 말하고 해. 네. 지금 저면 뺐으니까 뭔가 위험할 수는 없고. 뭐야? 이거 탑으로 가요. 탑으로 가요. 탑으로 가봐요. 탑 한 상황 봐봐요. 탑 상황 봐봐요. 가면서 지금 다이브갱 노린 것 같은데 반 봐봐요. 문도 높을 이거 아까 문도 있었거든요. 갈까요 계속? 네, 한번 계속 가봐요. 어차피 집에 가고 웨이브 없으니까 문도 없네? 다시 빼라 이러면 이제. 네. 빼라는 게 미드로 가란 거 아니었어요? 아니 어 집에 가든 빼든. 어? 아 이거는. 올라가. 이거 앨리스 미녀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도 돼. 빨간색 잡아놔야 되는데. 빼. 오리아나 올 때가 되는데 집에 귀환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오리아나 궁도 없고 피도 없어가지고 올 생각은 없을 거예요. 아까 귀환을 탔거든요. 냉큼 뛰어오면은 방금 바로 올라갔으면 잘만 했던 것 같은데 얘가 호응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잘 못 봤나 봐요. 왜냐면 지금 앨리스가 망해서 애니 지금 찔듯이 큰 지팡이잖아요. 딜이 엄청나가지고 놓을 것 같았거든. 뭐야 난리 났네 여기는. 오리아나가 실수 먹고 오리아나 지금 미드 쪽 나가지 말아요. 바텀 쪽에 우리 있으니 봐주고 있으니까 무리만 하지 않는 선에서. 아이고 이거 다음 턴에 잡아보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쵸 실드 빠지면? 아니 조종사가 아바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이런 킬각 같은 거 솔직히 많이 해봐야 보이는 거 같아서. 어휴 우와 그렇지! 예스! 아이고 전멸을 썼는데 누른 거 봤죠? 야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원래. 아 예? 죽을 수도 있다고요? 죽을 수도 있어. 아니 조종사님 아까 나도 그랬잖아 너한테. 죽을 수도 있어. 저한테 죽을 수도 있다고. 한 번은 봐줘야지. 근데 어감이 많이 다른데요? 죽을 수도 있어. 뭐 어때? 죽으면 어때? 이상한데? 아 왜 그래? 아 전멸을 썼는데 우리, 억울하네. 우리 입사 동기 아니야. 아이 그럼요. 죽을 수도 있지 왜 그래. 아니 이게 뭐야. 지금 학연 지원 이런 거 나오는데. 천천히 해. 우리 아까 땄잖아. 땄죠. 앨리스 맞았잖아. 괜찮아 천천히 해. 야 원래 앨리스 힘들어. 앨리스 아니야 오리아나 힘들어 원래. 천천히 하자고. 아니 누누도 자크한테 힘들지 않나요? 뭔 소리야 누누인데. 누누가 먹이 사서 정점이지. 메라인데? 잘 밀었어. 야 앨리스 다 메라야. 아니 저기 이렇게 다들 잘해 저분들은. 메라야 공기가 다르거든. 아까 드레이브는 어디 갔어? 드레이브는 지금 깨어있겠죠. 그분 국회의사당 갔답니다. 이거 또 거기 있게 하셨구만. 어울리는 곳 가셨네. 우리 하나 양이 어디 갔지? 이거 일단 빨리 밀고 오른쪽에 이동해서 이쪽에 와다 박아 이쪽에. 여기요? 네 멀리 나가면 좀 위험할 것 같아. 미드 지금 지고 있어가지고 멀리까지 못 나가니까 거기만 딱 박아놓고. 아 그냥 내려가서 박아도 되는데 귀찮게 돌아가서 박네. 내려가서 박으면 위험하잖아요. 올라온 길에 오리아나 몰면 우리 체력 다 빠지는데 1대1이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가지고 저렇게 라인에서 쭉 돌아서 내려가면은 오리아나 볼 수가 있어요. 우와 여기 근데 종이 미쳤어요. 아 좋아 다 먹어. 아유 그럼 말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할 필요 없잖아 이거.